안녕하세요. 수민칠레 배순입니다. 제가 오늘은 액체괴물 그리고 젤리괴물 두 개의 뽐뽐 슬라임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지금부터 영상을 보러 가볼까요? 고고! 제가 첫 번째로는 이 뽐뽐 슬라임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. 뽐뽐 슬라임은 이두 세트에 2,000원입니다. 열어볼게요. 약간 코트캔디 느낌 나잖아요. 이게 하루가 지나니까 색깔이 되게 진해졌어요. 이게 원래 흰색이었거든요. 이 보라 색깔이 흰색이었는데 지금 조금 많이 진해진 느낌? 지금 소리도 되게 좋고 랩도 되게 잘 돼요. 코튼 캔디 같은 느낌의 펌펌 슬라임인데 랩이 잘 돼요. 근데 저는 펌펌 슬라임 별 사지 안 별로 저는 이 펌펌 슬라임 사지 않는 걸 별로 추천 사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. 말이 계속 꼬이네요. 이 너무 조금 이렇게 느낌 이렇게 소리 들으려고 사는 것 같아요. 소리 들어보실까요? 자, 이렇게 펌펌 슬라임 봤습니다. 그럼 아까 전에 봤던 그 펌펌 슬라임에 지난 다음에 떼낸 거예요. 떼냈더니 이렇게 예쁜 랩과 보라색이 만들어집니다. 예쁘지 않아요? 색깔이 되게 진짜 뭔가 만든 것 같은 느낌. 이거 제가 물풀까지 좀 많이 넣어가지고 랩도 되게 잘 되는 편이고 색깔도 되게 좀 예쁘고 끈적끈적 조금 끈적끈적거립니다. 랩 보실까요? 오. 저는 펌프 슬라임은 염색할 때 약간 뭐 이렇게 색을 입히는데 좋을 것 같아요. 다른 액계를 색을 입히는데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봤어요. 그 다음에 이 투명 젤리괴물. 이렇게 이거는 500원 주고 샀고요. 이게 왜 투명인데 왜 투명이 아니에요? 그러신 분들이 있을 텐데. 이게 투명이었는데 제가 이 펌펌 슬라임 남은 거를 넣어서 이렇게 보라 색깔, 연한 보라 색깔로 바뀌고 얘도 코튼 캔디도 이렇게 느낌 또 맛이 납니다. 얘는 랩도 가능합니다. 근데 잘은 안 돼요. 지금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. 자, 이렇게 젤리괴물 소개해봤고, 이제는 야간 젤리괴물 소개하기 전에 이 치즈 젤리부터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500원 주고 샀고요. 되게 치즈같이 생겼어요. 젤리젤리스러우면서도 치즈 같은 느낌? 요거는 젤문인데 되게 랩이 되게 잘 돼요. 그니까 지금은 조금 안된것 같은데 랩이 하여튼 되게 잘 돼요. 야, 제가 물포를 좀 넣어서 그런지 느낌도 되게 좋고 랩은 되게 유리유리하게 생겼습니다.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. 이렇게 소리 들어봤어요. 다음 마지막 야광 액체괴물. 이거는 마찬가지로 500원 주고 샀고요. 색깔이 되게 예뻐서 샀는데 떨어질 때 소리 들어보세요. 되게 푸른 바다색 같은 느낌.
이거는 랩안 되고 다안 돼요. 이뻐요. 통에서 들어갈 때 소리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. 들어볼까요? 아, 이거 이렇게 내릴 때 소리 들어보세요. 통에 들어갈 때 소리는 예쁜 게 아니라 되게 뭐라 해야 되지? 관객 듣는 소리? 네, 지금 소리. 자, 이렇게 모든 액계 소개를 다 해드렸어요. 자,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는 더 재밌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.